오늘은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갈등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새벽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새벽기도에 참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고 또한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인지 꼭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벽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새벽기도를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분의 고민은 이것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에 참여하다 보면 수면 부족을 가져오게 되고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묵상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잠자리에 조금 일찍 들 수 있고 그리고 새벽기도에 참석한다고 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일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든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영역이지만 가정생활을 한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은 그저 나의 세속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4시간 내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이죠.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찬송, 말씀 묵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며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것을 그것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석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어쩌면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라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가 있는데 정의를 실천하며 긍휼을 실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